지난 시간에 이어 주남조 수지를 찾아온 노랑부리 저옷의 커플을 관찰해보죠. 이 녀석들은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도 폭넓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중국 북동부에 사는 개체군이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내륙에 있는 습지를 찾아와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이들과 산책을 나갔다가 운 좋게 순천 동천 습지로 이어지는 이사천 하류에서 20마리 정도의 무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205-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름처럼 주걱 모양의 납작하고 긴 부리 끝에는 노랑색 무늬가 있어 부리가 모두 검고 눈가까지 검정색을 띠는 근현종인 저어새와 쉽게 구분이 됩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보다 마리수가 훨씬 적게 남은 저어새가 더 큰 멸종 위기를 겪고 있네요. 주남조 수지 옆에 만들어 놓은 한 뼘 깊이의 얕은 문혼이 녀석들의 먹이터였습니다. 한참을 서서 짝을 찾아 두리번거리더니 드디어 사냥에 나서네요. 물고기가 입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입을 반쯤 벌리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연신 고개를 휘저어 보지만 물고기가 있기는 한 건지 도통 잡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틈엔가 같은 물웅덩이로 날아온 짝이 리듬에 맞춰 고개를 흔듭니다. 드디어 숨어있던 물고기를 발견한 것 같네요. 재빨리 물어올려 보지만 미꾸라지란 놈이 이리저리 꿈틀대는 바람에 당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빼앗길까 허둥대느라 실수를 연발합니다.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엔 다른 녀석이 배를 채웁니다. 허탈하게 바라보는군요. 먹이 앞에서는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인연인가 보네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잘 살기를 기원해 봅니다.